시장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했던 분위기가 다소 위축이 됐었다가 다시 풀리면서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까지 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 이기는 종목 발굴해 드리고 있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1890선까지 장중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63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불안한 모습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예. 보셨나요? 글쎄요, 뭐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전에 이제 빠졌던 하루가 그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이때 그 속도를 또 감안해 본다면은 또뭐 그렇게 또뭐 빠르다, 뭐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급락을 했었던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진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역시 유럽권 은행과 같은 이제 그 선진국 쪽에 이 금융 리스크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그 옥죄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설 연휴 전에 그럼 26달러대에서 뭐 30달러대까지 이제 회복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또 국제 유가도 이제는 뭐 바닥을 찍지 않았냐라는 이러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좀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뭐 국제 유가와의 어떤 흐름과 좀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지금 그 국제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모든 어떤 경기 어떤 글로벌 어떤 그 경제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현재로서는 뭐 담아내고 있는 좀 지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와 앞으로는 당분간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0불 전후로 해서 지금 뭐 크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뭐 크게 떨어지기도 어려운 이러한 그 구간에 현재 좀 놓여져 있고, 뭐 이슈적인 측면도 그렇죠. 뭐 감산적인 어떤 그 측면도 뭐 지금 계속 좀 감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 또뭐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액션은 좀 취하지 않다 보니까는 아마 30불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한다면은 이것을 주식시장에 대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또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도 역시 뭐 현재의 어떤 그 구간 내에서 뭐 크게 빠지거나 또 크게 올라기보다는 뭐 바닥을 다져가는 안정화되는 뭐 흐름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유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가 바닥론까지 재개되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장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수급적인 측면도 다시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4거래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5거래일째 매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7일까지 모두 다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더 힘을 실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으니 많이 팔았으니까 뭐좀 간간이 한 번씩 매수를 해주는 부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예,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뭐 사주고 있다, 또 어제 뭐 하루 샀다라고 해서 좀 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역시 뭐 기관들의 어떤 힘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인데, 지금 대형주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지금 현재 대형주를 사가지고 얼마만큼 기대를 할수 있을 것인가, 수익률을 기대를 할수 있을 것인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라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가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역시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본격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지금 뭐그 해당되고 있는 뭐 업종의 그 업황 부분들이 뭐 크게 지금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뭐 업종도 있겠지만은 좀 대부분은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아마 좀 차별화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될것 같고, 단순히 어떤 그 유동성의 어떤 흐름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 주기에는 역시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본격 상승까지는 아직은 좀 멀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 뭐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대형주를 갖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담아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확실히 나타나기 이전까지 대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종목들을 좀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그 안에서도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화학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적 부분들이 그 국제 유가 흐름하고 밀접한 관련이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석유 화학 제품의 그 원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원유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뭐 실적의 변동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전통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뭐 제품 가격과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수익이 커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뭐 작년부터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저유가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뭐 나름대로 지금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방을 좀 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와 지금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강한 어떤 반등을 주긴 했지만은 저는 뭐 둘 중에 어떤 뭐 흐름을 봤을 때는 하나케미칼보다는 그래도 롯데케미칼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좀 더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의 어떤 주력 제품의 어떤 그 제품 가격에 뭐 상승추를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좀 하나케미칼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과 하나케미칼 중에서는 어떤 예, 롯데케미칼이 종목이요? 롯데케미칼이 좀 더 더 매수하기에는 다소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 가운데 LG전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LG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자업계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부품 사업에 뛰어든 LG전자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시험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시험 도시죠. MCT에서 연구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래형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조성된 미국 MCT. 지난해 7월 세계 최초로 건설된 자율주행 실험 도시입니다. 미시간 주립대를 비롯해 제너럴 모터스와 토요타 같은 완성차 업체, 퀄컴 등의 부품 업체와 통신사, 보험사까지 모두 17채 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망라된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에선 유일하게 LG전자가 뛰어들었습니다. LG전자는 MCT 리더십 서클 등급을 지난달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더십 서클은 MCT 내 최고 등급으로 3년 동안 주도적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들에게 제안하고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연계 체제를 구축한 LG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기반까지 마련해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바퀴 달린 컴퓨터로 묘사될 정도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달리는 모바일 기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는 사물인터넷 기술과도 접목되어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 스마트카로 발전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미 LG전자는 제너럴모터스의 차세대 전기차 볼트에 11개 주요 핵심 시스템을 모두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는 10월 볼트 양산에 중장기적으로는 MCT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LG전자 VC 사업은 향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분기마다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1조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업계에선 오는 2020년엔 VC 사업 매출이 6조 5천억 원에 달해 5년 만에 360%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5위권에 올라섰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선 아직 후발주자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LG전자의 행보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 네, LG전자가 11개 자동차 부품 핵심 기술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LG전자가 이 자동차 부품으로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뭐 LG전자는 이제는 뭐 스마트폰 관련주다 또는 뭐 전자 제품을 만드는 뭐 전자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기보다는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LG 화학 같은 경우
전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멘텀이 만들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LG전자가 뭐 기존의 어떤 그 이미지를 이제 벗어서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뭐 수년 전부터 준비를 지금 해왔었었고 이제 그것이 차근차근 이제 실현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자동차 전장 사업 쪽에 지금 좀 성장의 어떤 그 부분들을 모두 좀 쏟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에 LG 화학처럼 올해는 한 번에 LG 전자가 좀 추세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LG전자입니다. 일단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보자라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제약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장주인 세트리온뿐만 아니라 코롱생명과학과 코미팜 등 4%에서 7%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오름세로 봐야 될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네요. 예, 뭐 지난주에 그 코스닥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급락을 할 때 바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급락 부분이 그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크게 많이 빠졌었던 만큼 제약 바이오주들이 회복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주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그냥 단순히 좀 복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산업의 한 영역으로서 좀 그 영역을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뭐 제약주 모멘텀 얘기했던 신약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뭐 역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뭐 바이넥스 그다음에 뭐 JW 중외신약과 같은 이러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또는 신약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가야 시장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발굴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까지 쭉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부탁드릴까요? 예, 좀 그 종목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뷰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정 받았지만은 뭐 중기적인 어떤 그 상승 추세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선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뭐 시장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정부에서 이 웹보드 규제의 그 완화와 관련된 이런 그 어떤 그 법률 시행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있는 만큼 일단 그 흐름들까지는 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수익권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뭐 포트의 어떤 그 비중을 갖다가 좀 압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설 연휴 직전에 그 포트에 그 편입을 했었었던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시장 급락의 영향을 좀 피하지 못했었던 만큼 좀 손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웍스와 선데이 토즈만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하나 선정해 주시죠. 예, 뭐 시장에 좀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이다. 뭐 이번 그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확대에도 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바로 코웰 패션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코웰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사업 부분을 갖다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패션 사업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글로벌 브랜드가 좀 런칭을 하게 되고 또 중국 등 해외 진출 좀 모멘텀이 있는 만큼 최근 좀 꾸준한 어떤 상승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홈쇼핑 쪽에서 지금 뭐 매출 부분이 가장 크지만은 모바일 쪽에서도 좀 채널 부분들 그 판매 채널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오늘 그 코웰 패션을 매수 가격은 3,000원에서 3,2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3,800원 손절매 가격은 2,800원 설정한 상태에서 20%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코웰 패션 꼽아주셨습니다. 가격대까지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무료인가요? 예, 예, 무료로 온라인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네. MTN 프로 사이트에 오시면요. 잠시 후에 예, 저 8시 반부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손실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그 절호의 찬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줄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TN 프로의 박정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